2023년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의 3대장은 춘천, 원주, 강릉으로 그중 대표 일자리 자족도시는 원주시입니다. 2023년 기준 원주대장 아파트는 2023년 9월 30평형 분양권이 5억 5천에 거래된 무실동 제1풍경채 원주무실 아파트이고 평균 4억대 초반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원주시 인구는 36만 명으로 강원도에서 가장 많으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만 2,100세대, 7.6%의 인구 증가율을 보였고 지속적으로 도시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원주시 미분양은 246건으로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편이고 2026년 7월까지 확정된 신규 입주의 정물량은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9,500세대로 공급과 미분양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원주시 직장인 평균 연봉은 4,320만 원이며 다양한 공기업이 있는 원주역 신도시 등 주요 업무지구의 일자리 공급으로 강원도 대표 자족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명륜동과 무실동 인근 150개 이상의 준수한 학권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강원도의 대표 자족도시 원주의 개발 호재를 통한 부동산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원주시 일자리 공급 호재. 원주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한 곳에 모여 있고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데 현재 원주시가 추진 중인 주요 개발 사업은 3조 5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 밖에도 원주혁신도시가 있는 방곡지구는 원주시 내에서도 개발이 가장 활발한 곳으로 예비군훈련장 개발 및 방곡지구를 개발하여 도시재생과 공공주택 공급,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성장 공간 등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원주혁신도시에는 건강보험공단과 도로교통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다양한 공공기관이 있으며 대규모 공원과 상권문화시설이 갖춰져 있어 원주의 자족기능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또한 원주시 문마급 강원테크노파크 원주벤처공장의 반도체 교육센터를 통해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 대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교육센터는 단기 속성과정, 특성화고, 재직자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종합반도체 교육기관으로 다양한 공정분석 장비를 구축하고 설계과정부터 제작과정 등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원주시 교통호재. 영동고속도로와 KTX 강릉선, 안동선의 확장 개설로 원주에서 서울 청량리까지 40분대로 서울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는데요. 원주시 주도심은 원주역, 터미널 이전, 신도시 건설로 원주의 중심축이 새롭게 생성되고 있고 교통 인프라 확충과 신도시 개발이 동시에 진행 중이며 시청 및 법조단지, 혁신도시, 기업도시와 인접한 신흥 개발 지역으로 연세대 미래캠퍼스, 강릉원주대가 인접해 있습니다. 월곡과 판교, 여주, 원주 구간이 이어지면 서울부터 강릉까지 경강선이 완성되어 원주에서 판교까지도 1시간대로 이동할 수 있게 되어 경강선 정차역인 기업도시 부근의 서원주역 또한 수도권 접근성이 개선됩니다. 인천 송도역에서 강원 강릉역을 연결하는 경강선 고속철도 여주서원주 구간은 2027년 개통될 예정이며 경강선 고속철도 월곡판교 구간은 2028년 개통 예정입니다. 남원주역은 원주제천 복선 전철 사업으로 마련된 신설역으로 서울 청량리까지 4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으며 원주여주 전철 복선화 사업은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수도권 생활권에 더욱 가까워집니다. 원주시 지역개발 사업. 2023년 기준 원주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원동나산지구, 나래지구, 원동주공아파트 등 남원주역 인근의 계획인구 4,339가구, 1만 명 규모로 역세권 미니신도시를 개발 중입니다. 이외에도 태장동은 군 부지를 체육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태장동의 공공시설이 대거 건립되어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진행됩니다. 2022년 준공한 태장이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현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새 청사를 짓고 있고 캠프롱 부지도 태장동 주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으며 문화체육공원으로 탈바꿈하며 단계별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원주시는 캠프롱 문화체육공원을 태장동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캠프롱 인근의 음식거리 조성을 검토하고 있고 1군지사 이전 사업에 포함된 태장동 국군병원 자리에는 체육시설이 조성되며 학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국방부에서 축구장, 게이트볼장을 신설하기로 하여 2024년 하반기 착공, 2025년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원주시는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되어 드론 산업 육성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원주시의 드론 기업인 캐치와 드론스타는 물류 배송, 산림, 방역,
제설 드론 실증 비행을 추진했는데 원주시는 우수한 드론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주 서남단의 불온산업단지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불온면 흥원창 일대의 법천사지와 흥법사지 등 문화관광 연계가 가능한 국가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는데요. 불온산당 공공용지 내 생활체육시설 배치와 지정면 간현생태공원, 레포츠공원 조성 등도 역점사업으로 분류되어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여건을 마련해 원주 서남북권 발전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진행됩니다. 강원도 대표 자족도시 원주의 부동산 전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